우리 용준 씨가 굉장히 미성입니다. 아시죠? 그래서 SG워너비 노래 잘 들어보면 분위기가 딱 전환될 때 용준 씨 목소리로 딱 환기해주는 느낌도 있고요. 항상 또 A파트 첫 소절을 또 용준 씨가 많이 네, 도맡아서 거의 많이 했죠. 노래를 합니다. 그렇다면 김용준의 미성이란 이런 맛이다. 좀 보여줄 수 있는 요즘 좀뭐 즐겨 부르는 노래 같은 거 있을까요? 제가 사실 몇달 전부터 이제 라디오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.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많은 노래를 접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노래 중에 너무 좋은 곡이 있더라고요. 어떤 노래? 그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이라는 아, 그 노래 곡이 네, 예뻐요.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그러니까. 노래를 요즘 즐겨 들었는데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불러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3시같이 나오면 이런 시간이 없거든요. 요거 한번 네. 이 자리에서 좀 귀한 자리니까 네.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알겠습니다. 한번 청해보죠. 네. 좋죠. 곡도 좋고 또 용준 씨가 부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서 스케치북에 막뭘 써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저 뒤에 절대 미성 김용준, 네, 미성 감사합니다. 원탑, 네, 저기에는 도입부 장인이라고 또 써주신 분도 계시고. 이렇게 써주시니까 되게 딱 직관적으로 잘 들어오네요. 아, 그런가 하면 또 이 네. 노래 하니까 아까 유림 씨 부부 중에 네. 그 부부가 유림 씨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옛 추억에 좀 잠긴 듯한 표정을 이렇게 회한에 잠겨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고 남편분은 자켓을 벗으셨어요. 아마 열이 좀 났는지 자켓을 벗고 또 이제 관람하고 계십니다. 음악이란 건 이런 거예요. 아, 그렇죠. 각자의 추억 속에 또 한번 이화동이 빠져들게 뭐 다른 동으로 해서 추억으로 되살려질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그렇겠죠. 네. 그때 또 많이 갔던 동네가 있겠죠. 아, 네. 알겠습니다.